네, 안녕하세요. 15살 때 온? 아, 혼자서 살다 온? 아니지, 뭐지? 15살 때부터 혼자 사온 제시입니다. 나 못 보겠어. 나 이래서 내가 모니터잖아. 아니야. 나도 술 드신 건 아니야. 술 마신 거 아니야. 아니, 인터뷰하는데 나 인터뷰 되게 잘하는 편인데. 예? 아니, 편인데. 아, 편인데. 평소에. 예? 근데 한국말이 오늘 이날에 정말 안 됐어요. 아, 이날만. 그러니까 왜 하필 또 이날따라 양말도 더럽고 인터뷰도 안 되고. 자, 웃지 마요. 자, 웃지 마요. 아, 이 사람은 웃으면 사람이에요. 아, 웃어줘야 돼. 리액션을 해줘야 돼가지고. 사람이 기분 안 좋게 했어라고 그게 더 이상해요. 아니, 보세요. 얼굴 찍어봐. 예. 또 기분 안 좋을걸요? 저보다 훨씬 업 된다고 얘기했죠? 많이 업되네. 15살 때부터 혼자 산 제시입니다. 오케이. 네, 안녕하세요. 15살 때부터 산 제시. 오 마이 갓.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그래. 오케이. 다시 할게요. 저 얘기도 했네. 나 이래서 내 거를 못 보는 거야. 봐야 돼. 아니야, 봐야 돼. 이러니까 못 봐요, 제가. 봐야지,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죠. 왜 이렇게 바보같지? 바보같지 않아요. 바보 안 같은데. 바보 같지 않아요. 다섯 살 됐잖아요. 그래,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거 되게 오래 살았네. 어? 그치. 그래, 날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 15살 때부터 살았으면 지금 몇 년 동안? 아니, 근데 listen, okay? 형이 listen 해야 돼요. Listen, okay? 형이 listen 해야 돼요. 아니, 20분 지났는데 지금 다 사망한 것밖에 못 봤어요, 지금. 자, 여러분들. 우리 제시가 할 말이 많았는데 좀만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것만 설명할게요.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것만 설명할게요. 제가 15살에 왔지만 그 중간에 계속 미국을 갔어요. 리슨 해야 돼요. 그러니까 계속 포기했어요, 제가. 그래서 뭘요? 한국말을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아예 못했어요. 그러니까 아예 못하는 상황에 배우다가 또 미국 가니까 또 한국말이 금방 까면 영어도 잠깐 배울 때 그러잖아요. 그렇지. 그렇죠. 보자마자 너무 평가를 하면 안 돼요. 아니, 이게 니가 먼저 날 평가해. 니가 먼저 날 평가해. 아, 언니. You're so funny. I'm not. I love you. 미국 방송 보는 것 같아. 나 원래 미국. 저 오늘 많이 들었어요. 빨리 봅시다, 지금. 인사도 안 했어, 지금.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. 잠깐만. 에이, you're so funny. 아니, 잠깐만. 그러면 자리 바꾸면 안 돼.